내가 따줄게. 어? 아, 뭐야? 뭐야? 고마워. 괜찮아. 널 도와주는 게 내 기쁨이니까. 어! 야, 너 왜 그래? 부담스럽게. 너희도 내가 답답하지. 누가 촌스럽게 데뷔나 하려고 음악 시작했냐?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지. 유딩 때부터 다. 학교 그 새끼는 재능 어쩌고 할 때야? 수업도 거지같이 하는 게. 지야말로 선생님 때려쳐야지. 야, 이것들 봐라. 어? 선생님한테 막 새끼 새끼 막 못하는 소리 없네. 어? 선생님. 뭐 이러고 있네. 전화 보면 이게 붙여지냐? 핸드폰이 망가졌으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도 다 날아갔겠지. SD 카드는 꺼내봤어? SD 카드? 이거 아니야? 날짜가 어제 건데. 여기 줘봐. 괜찮아 여기에서 있을게. 대체 혼자 뭘 듣고 있길래 이렇게 약간 것처럼 넋을 놓고 있냐? 나 어떡하지? 뭐? 뭘 어떡해? 나 누구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뭐?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지? 야, 윤솔임! 네가 지금 남자 생각할 때야? 정신이 있어, 없어? 아, 왜 갑자기 승질을 내고 난리야? 솔임이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 딱 한 번 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나 되냐? 괜히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버하는 거 진짜 웃기지도 않거든? 야, 백진우. 왜? 너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 뭐? 어떻게 착각해? 눈만 뜨면 보고 싶고 숨만 쉬어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그 사람 꿈을 꾸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하냐고. 너도 나중에 누구 좋아해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야! 야! 그게 아니고! 안 봤냐? 아직도 핸드폰 꺼져 있어? 어, 진짜 미치겠네. 대체 어디 간... 야! 어, 문에 여기 썼네? 이게 씨, 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니, 대체 핸드폰은 왜 꺼져 있냐? 미안, 액정은 고쳤는데 자꾸 맘대로 꺼지네. 아, 됐고, 너 대체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나... 그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뭔 사람... 한강에서 그? 아, 갑자기 그게 너 꿈꾼 거 아니야? 아니면 아까 무대에서 너무 긴장해서 맛이 좀 갔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 꿈도 아니고 멀쩡하거든. 번호도 받았고 내일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내일 만난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 학생이야? 아, 그게 잘 모르는데. 나이는 몇 살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야! 너 미쳤어? 돌았어? 어떻게 이렇게 틀린 것도 딱딱 맞을 수가 있냐? 야, 윤슬임. 어? 너 이거 누구 곡이야? 아, 그게... 그 남자 곡이지? 네가 첫눈에 반했다는 그 새끼. 뭐? 야, 진짜야?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 새끼한테 노래 갖다 바치려고 우리 이용한 거냐? 야, 진우야, 너 왜 괜히 오버하고 그래? 아, 말 안 한 건 미안한데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너 이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맨날 같이 노래하니까. 너 겨우 이런 애였냐? 노래만 부를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밥 못 먹어도 노래는 안 부르고 못 살겠다며. 근데 너 지금 뭐냐?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네가 그렇게 좋아 죽는 노래 이용한 거잖아!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오늘 왜 그래? 아니... 야, 소리. 백진우, 너 진짜 한심한 거 알지? 내가 아니라 쟤가 이상한 거야. 맨날 노래 타령만 해가지고 사람 말문 막기가 했던 언제고. 이제 와서. 너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 당신이 강한결 맞아요? 예, 맞는데 누구시죠? 여기 소림이 만나러 온 거죠? 그걸 어떻게... 저 윤소림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요! 뭐 순진한 여고생 꼬셔서 만나니까 기분 좋아요? 그 나이 먹고 백수에 하는 일도 없다면서 진짜 양심도 없어가지고. 여고생? 야, 백진아! 뭐야? 여기 어떻게... 아,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미쳤어? 미치긴 뭘 미쳐! 친구가 이상한 남자 만난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너 고등학생이었어? 뭐야, 나이도 속이고 만났냐? 이제 알았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소림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기 집에 진짜 단순하고 완전 바보여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거니까. 가자. 놓아. 야, 너 미쳤어? 다신 안 만나겠다고 맹세해! 진우, 너 진짜 왜 그래?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내가 너 멍청한 건 알았어도 이 정도로 답 없는지는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깎아내리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곤란해하는 거 안 보여? 가자. 이 집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야, 윤소림! 진우야. 여기서 뭐해? 나 기다린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뭔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전화도 안 받고. 너 혹시 또 강한결 그 자식 만나고 왔냐? 어? 진우야. 어. 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늦게 말해줬다고 하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게 무슨... 한결이 형님 그분이 그래도 플레이 K라고? 그래! 완전 최악이지! 그게 좋은 일이래도? 당연하지. 원래 좋은 일일수록 더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그 사람을 못 믿었으면 비밀을 만들고 막 그랬겠냐? 야! 너 울어?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냐? 갑자기 왜 그래? 나 어떡하지? 그래서 화났나 봐. 내가 캐스팅된 거 말 안 하고 숨겨서 그래서 화났나 봐. 앞으로 나 안 만나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니까. 너 짜증내는 거 보고 싶어서. 잘 가. 언니, 차 세워요. 이 나쁜 새끼야. 너 솔림이 올려놓고 다른 여자랑 지금!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뭔데 솔림이 자꾸 울리냐고? 뭐? 뭐야 이 새끼야? 한결 언니 괜찮니? 무슨 일이야? 뭐야? 당신들 크로드 플레이잖아. 너 어이가 없네. 진짜 케이 맞나 보네. 사기꾼이면 욕이라도 졸라 해줄 텐데. 하필이면 너 왜 진짜 개이냐고 재수없게! 야, 야, 얼굴 안 돼! 야, 얘 뭐래냐? 괜찮아, 한결아. 어? 뭐 살다 보면 고딩한테 삥도 뜯길 수 있고 뭐 그렇지 뭐. 그래. 욕 봤어.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나랑 한번 묶어야지! 나 진짜 다시 죽은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대체 뭐래? 지금 가임마, 빨리! 봐줬다. 진우! 응? 이번이 기회다. 뭐가? 무슨 기회? 소림이 어차피 한결이 형도 이제 못 만나고 우리끼리만 있을 거잖아. 지금이 제 마음 돌릴 기회라고. 어떻게? 어떻게 마음을 돌려? 너는 그걸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싶냐? 그럼 그렇지. 근데
너 강한결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에이, 형으로서야 좋지. 근데 너랑 어떻게 비교하겠냐? 넌 내 친구인데, 어? 역시! 아! 선임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 없는데? 진짜? 응. 뭐야?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규선아, 내 기타 좀 꺼내줘. 야, 진우야? 무겁다. 고마워, 이제 줘. 내가 들어줄게. 아, 왜 이래? 야, 나 줘. 들어줄게. 아, 왜 이래? 주라니까? 아, 왜 이래? 줘! 아, 너 나랑 기타 바꾸고 싶냐? 뭐? 네 기타가 더 좋은 거잖아. 줘. 아, 그래! 가져라! 다 가져! 왜 이래? 내가 갖다 줄게. 어? 아, 뭐야? 뭐야? 고마워. 괜찮아. 널 도와주는 게 내 기쁨이니까. 어! 야, 너 왜 그래? 누구랑 통화하고 왔어? 어? 핸드폰 받자마자 누구랑 통화하고 왔냐고. 아, 그게... 그냥... 너 말 못하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어? 됐다. 야, 백진우! 너 지난번부터 자꾸 왜 그래? 뭐?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잖아. 넌 나한테 말 안 한 비밀 없어? 있어. 근데 네 비밀이랑 내 비밀은 달라. 내 비밀은 우리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가지게 된 비밀이니까. 근데 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잖아. 아니야? 이게 뭐야! 야, 같이 꿈을 이룬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내 연주를 바라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타를 배운 이유였던 넌 멀어지기만 하고. 야! 안녕? 오늘 새로 왔어? 이름이 뭐야? 몰라도 돼. 선생님과 이름이 뭐예요? 백진우. 야, 백진우! 우리 같이 놀자. 야, 백진우! 백진우! 나한테 많이 화났지. 네 말이 맞아. 나 너네 생각해서 감춘 거 아니야. 날 위해서 감춘 거지. 근데 나 정말 너네한테 멀어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못 만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 강한결이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너무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몰라. 그냥 좋아. 다 좋아.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
됐어, 그럼. 용서해 줄게. 진짜? 그래, 난 어, 가자. 아니요, 가자. 어, 지로. 난 네 웃는 얼굴이 좋으니까. 그래서 친구하는 거니까 그런 못생긴 얼굴 하지 마. 아, 진짜. 어. 어. 맞아. 깜짝 놀랐잖아. 못봤어. 괜찮아 여기에서 있을게. 우리 함께. 아, 맞다. 나 원래 우유 사러 나온 건데 깜빡했다. 우유? 그럼 같이 슈퍼 가자. 아니야, 됐어. 아이스 뛰어갔다 올게. 먼저 들어가. 갔다 올게. 야, 괜찮냐? 괜찮지, 그럼.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너같이 멋지고 잘난 놈 옆에 두고 딴 남자 좋다고 하는 윤소림이 진짜 바보다 바보.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근데 왜? 왜 난 안 되는 거냐고. 야, 왜 울어? 울지 마. 너 때문에 나까지 안 좋은 게 생각날라 하지. 난 어른이 됐어. 이제부터 감정 없는 고독한 남자로 살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분한테. 야, 뭐 윤소림, 이세정 말곤 여자 없냐? 어? 나한텐 없어. 아, 그만 좀 하라고 좀. 친구야, 이제 나한텐 너뿐이야. 나도. 야, 야. 이 자식이. 그래. 오늘 마시고 죽자. 맛있냐? 맛으로 먹냐? 우리가 짱이다! 아, 그 얘기했었잖아. 아. 우유 사러 간다더니 왜 이제 와? 됐거든? 너랑 얘기 안 해! 가자. 어? 야! 가자, 가자, 가자. 완전 좋아. 야! 뭐예요? 넌 알지? 우리 그때 한강에서 봤잖아. 알면 어쩔 건데, 빨리 나요. 너 소림이 어디 있는지 알아? 소림이 왜? 아, 소림이 오늘 총! 야!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아, 백진우, 찌질한 새끼야. 저기 혹시 윤소림이라고 어디 있는지 알아? 소림이 오늘 청소 담당인데. 청소? 저리로 가! 누나! 어? 어, 누나, 저 핸드폰 잠깐만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하는 게임 이벤트 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진짜 게임하려는 거 맞아? 누나, 제가 보장하는데 얘는 맘 놓고 주셔도 됩니다. 그 문제 될 만한 이성관계가 1도 없거든요. 뭐? 아니거든? 나도 이성관계 있거든? 어? 진짜? 허세 부려봤어요. 없어요? 부모님께도 전화 드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파티 해야지. 오늘은 잠자야 생각하지 마. 맨날 지가 제일 일찍 자면서 말을. 야, 일찍 자니까 이 기록지가 나온 거야. 아, 만나자. 와. 얘들아,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어딜? 어? 갔다 와.
수연 누나한테 말해줄게. 고마워. 아 저거 저거 딱 사이즈가 한결이 형. 만나러 가는 거겠지 한결이 형. 야 네가 한결이 형이라고 하는 거 처음 아니냐? 말했잖아 난 어른 남자가 됐다고. 이제부터 유치하게 막 질투 같은 거 안 한다. 어? 야 뭐야 저기 한결이 형이랑 소림이 껴안고 있는데? 뭐? 단원들이 개... 어른 남자가 뭐 어쩌고 어째? 죽을래 진짜 너 씨발로